준비를 항상 심해서 탄탄하게 잘했다는 게 네. 이제 진현이 말씀대로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항소심에서 노조 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. 사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게 고의냐 아니냐였거든요. 그러니까 버스기사님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노조 지회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게 횡령이 맞다면 해고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사실 노조 탄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방어를 해나가는데 그게 먹혔었던 그런 사정도 있어요. 근데 해고는 과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 각서라는 게 주로 노동자를 탄압할 때 아니면 탄압하거나 억압할 때 특별히 이런 관계 때만 그 적용되거나 빛을 발해요. 그러면요 이제 형평성의 어떤 그 문제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시다시피 뭐 과거에 수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각종 이 횡령 사건으로 징역과 3년,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지만 사면으로 또 이어지는 희한한 관행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그 사법부 이중잣대 때문에 뭐 유전무죄,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옛날에 이제 대학원 다녔을 때도 우리 교수님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. 내가 만약에 삼성 회장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한 차례 고를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삼성 회장 하겠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은 대한민국 경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거 봐주는 거는 진짜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이 솔직히 감옥 간다고 해서 삼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법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요. 대통령은 5년이야 5년. 아니, 근데 여기는 그렇게, 대를 연 3대. 그렇지, 그렇게 좋은 간다. 거를 먹고 뭐 좋은 거 있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대통령은 또 생각보다. 근데 독일은 안 그래요? 독일은 그런 건 없죠. 그러니까 네. 법 앞에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는 for dem setzen alle gleich.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죠. 우리도 말은 있어요. 독일도 말은 있어요. 말은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이런 계약서에 서 있는 횡령 시 해고다라는 말 이렇게 잘 지키면서 왜 그런 건 안 지킬까요? 그렇죠. 그거는 말이 안 돼요. 네. 제가 아까 제가 이진호 기자님 그 발언에 좀 뭐랄까 반론을 피우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. 댐에 있는데 구멍을 빡빡 낸다라는 거 아닙니까? 조그만 구멍이라도 아주 커진다라는 거잖아요. 아까 거를 문제는 뭐냐면 아니 내 이야기는 드리고 계속 뭐예요?